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9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경쟁 투자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증시 한번 볼까요 우선 뉴스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 랠리 다시 시작됐다 이거래일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고요 그리고 새내기 덕에 몸집 불렸다 따따블 제도 도입을 통해 1.3조 몰린 이 펀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8월에 5억 간다더니 부자 아빠 저자 갑자기 폭락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총 4조 달러에도 달러 기대에도 솔솔 애플의 반격 성공 개미대군 무시했다간 퐁퐁 장난 하냐야당에 신중해진 그런 모습 금투세가 요즘 하대슈죠 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 유예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tsmc 시총 1조 달러 찍었다는 내용 삼성 tsmc 타도 원스톱 전략을 공개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홈 가보시면 업종 상위에 전기, 장비, 디스플레이, 패널, 게임, 엔터테인먼트였고요. 테마 상위는 전력 설비, CCTV, 원자력 발전 어, 원자력 발전이 불을 뿜었습니다. 진짜 한전산업 상한가 거의 맞죠? 어, 그리고 서전기전도 상한가 보시면 이제 환전고시 환율 미국 원달러 환율이요. 1.8원 내린 1383.2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금리는 내렸네요. 유가, 두바이오 WTI 하락했고요. 금시세, 국제금은 하락했고, 국내금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에서는요, 구리 하락, 옥수수는 하락했고, 반면에 납과 천연가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 2867.38포인트로 플러스 0.34% 상승 코스닥은 860.42포인트로 플러스 0.13% 상승 코스피200은 395.79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매수했고요 개인 기간 매도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 코스피200은 개인만 매도 했고요 외국인 기간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HLB, 우리기술,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h b 테크놀로지 는 상승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네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에코프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도 보면 현대차 에코프로 기아가 보이고요. 기간 순매수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간순매도는 현대차, 한미반도체가 보이네요. 상한가는 코아스, 한전산업, 서정기전 같고요. 어, 하한가 같은 경우는 NS컴퍼니, 상승은 HB테크놀로지, 전진바이오팜, 고압은 경방, 하락은 MFM코리아, 거래량 상위는 우리기술, 국가대비금당 MFM코리아, 이즈미디어가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에스케이아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선주, 셀트리온은 상승했고요. 반면에 현대차, 이아,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39,161.95포인트로 마이너스 0.86%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각 s p 같은 경우는 18,504.43포인트로 플러스 0 5 상승 S&P500 같은 경우는 5,579.64포인트로 플러스 0.11% 상승하고 있네요 BK 상해 종합 상승했고요 반면에 항생 그리고 유럽이 좀안 좋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주요 뉴스 보면 어, 트럼프 당선되면 한증식 급락할 수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TSMC 시총 1조 달러 터치. 어, TSMC, TSMC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TSMC죠. 삼성전자이고요. 그리고 AI 붐 타고 날았다. TSMC 장중 시총 1조 달러 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어서 뭐 시장 지표라든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S&P 500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5%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0.54% 상승, 구글 0.62% 상승, 메타 0.88% 상승, 그리고 아마존 0.35% 상승, 테슬라 1.66% 상승. 엔비디아가요. 오랜만에 거의 4%대, 3.92%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AMD는 마이너스 0.65% 하락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 지금 유트럴입니다 중립 구간이고, 참여, 뭐 공포구간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53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와 알아보시죠. 오늘은 TSMC와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경쟁, 그리고 i c 반도체 지수를세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SXL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미세공정 한계 직면한 반도체 업계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첨단 패키징 기술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1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기술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성장 둔화와 기술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서 첨단 패키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의 AI 칩 생산에 차세대 패키징을 어, 적용한다고 합니다. TSMC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어, 티커는 TSM이고요. ADR 형식으로 지금 상장돼 있죠 미국에. 직접 회로 및 기타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1997년 10월 8일. 매출 구성 잠시 보시면 2 0 2 3년 12월 기준인데요. 웨이퍼가 87.1%, 기타가 12.9%고요. 주요 사업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엄청나죠? 영업이익과 성장률 보시면 지금 좀 빠지긴 했죠? 빠지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3월에 어, 영업이익률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반영하듯 지금 SMC의 월봉 차트인데요 보면은 지금 뭐 전고점 을양봉으로만 계속 뚫고 있죠. 여기서도 이연덕도 뚫고 있고요.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9개월째. 1년을 채울까요? 거의 9개월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TSMC 그래서 1조 달러 시가총액 근접했다고 하죠. 터치했다고 합니다. 근접이 아니라. 넘어서는 기업이 될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요. 아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최근 애플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에 4세대 패키징 기술인 SOIC, 시스템 온 IC의 약자죠. .를, SOIC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OIC는 여러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요.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TSMC는 내년 하반기부터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과 SiC 패키징 기술을 모두 활용해서 애플의 AI 칩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TSMC가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추가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행할까요 삼성전자도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진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한국 및 DX 부문의 해외 9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SDC, 하만 등의 이제 227개 종속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면 상장일은 1975년 6월 11일이었고요. 매출구성을 보면요. 2013년 12월 기준인데 dx 가전과 스마트폰 이죠65.7% ds는 이제 반도체고요. 25.7% sdc는 oled 패널 디스플레이죠. 12% 하만 5.6% 기타 내부거래는 마이너스 8.9% 정도 되네요. 주요 사업 보면 스마트폰 제조는 시가총액 1위 종합반도체 시가총액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시가총액 2위, 그리고 통신장비 시가총액 1위, 디스플레이 패널 시가총액 1위, 엄청나죠. 컴퓨터와 주변기기 시가총액 3위, 냉방 가전, 저희도 삼성 쓰지만 시가총액 역시 1위입니다. 주방 가전도 1위고요. 그 외에 사업 보면 매출 10% 이하인 산업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가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보면 2 0 1 4년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4조 원 재점 분기 대비 무려 57.43%나 높다고 하는데 어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갑자기 쭉 올라가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반영했죠. 쭉. 거의 2021년 1월 1일이 최고점 이었죠 96,800원 아, 96 이었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6만원대까지 거의 5만원 6만원 사이죠 그때까지 떨어졌는데 2023년부터 이제 이렇게 상승의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정 받고 상승하고 조정 받고 상승하고 조정 받고 상승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전고점도 양봉으로만 뚫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홀딩이고요. 여기에서도 뭔가 음봉이 끼거나 아니면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는 뭔가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이 최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목표라는 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목표는 이루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는 언젠가 이제 넘겠죠. 근데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넘을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지켜보시면 좋겠죠. 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했죠. 일봉상 갭을 띄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갭을 메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뒤처지지 않고 삼성전자 역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달 초 첨단 패키징 사업팀을 개편했고 이를 전영현, 반도체, DS 부문장 직속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파운드리 메모리 첨단 패키징의 턴키 서비스를 소개하며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테일러시의 공장 두 곳과 함께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했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만 연간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 그렇고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의 급성장 전망인데요.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지난 2012년 443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8년 무려 786 거의 두배까지는 뭐 아닌데요. 엄청나죠. 이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9.2%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이죠. 그러면, TSMC, 삼성전자. 어, 라이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TSMC가 시카총의 1위이고요. 기술도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TSMC는,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전념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뭐 분산, 집중,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어, 첨단 패키징 경쟁,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빙, 이라고 할까요? 잘, 어, 모르겠습니다.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TSMC는 첨단 패키징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턴키 전략을 통해 고객사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를 진짜 따라잡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XL에 투자할 때 그럼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그 전에 SXL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한번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럼 세배 레버리지 때문에 이렇게 세배의 수익률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수익률은 0.44% 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7.6조 원,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우유비중 탑10을 보니까요. RC 반도체 주세 27.5%,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퀄컴, 램 리서치가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입니다.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TSMC든 삼성전자든, 이때 주가는 다안 좋았습니다. 모두 내려가는 시장이었죠. 그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2023년 이 도래에서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드디어 시그널이 나옵니다. 나 상승할 거야. 그리고 조정 흑산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양봉으로만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럼 나 진짜 갈 거야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한 세트, 두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 세트가 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은봉 4월의 은봉이었죠. 은봉이 여기 거의 3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거의 반토마 정도 났죠. 3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이걸 찍고 다시 5선 회복했고요. 그리고 이 봉이 이 5월 봉인가요? 5월 봉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봉에 직전 은봉이죠. 직전 은봉에 이 저점에서 말아 올렸습니다. 이 절반만 수복해도 좋은 양봉이거든요. 근데 다 수복하다 못해, 눈, 어, 그걸 뚫고 지금 왔죠. 그래서 엄청 좋은 양봉입니다. 이런 양봉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지난달 6월 상승했죠. 여기 5선 찍고 올라왔고, 그리고 7월 들어서서 계속 좀 하락하다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64.46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고점이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양봉으로만 뚫는다. 그럼 저는 홀딩 할 예정입니다. 홀딩.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음봉이 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그리고 여길 찍고 내려간다. 역시 비중 축소.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요. 이 5선,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5선 찍고 다시 테스트 하든가, 아니면 여기 돌판 자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찍고 이렇게 다시 테스트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이제 진행상황에 따라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경쟁은 한마디로 이 만약에 각각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 시장 결국은 파운드리 1위 기업고 2위 기업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만약 에두 회사가 이렇게 용호쌍박으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요,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시장은 우상향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SXL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의 쌀이죠 반도체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누가 이기든 어차피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거야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러한 경쟁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전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뭐 IC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를 추정하는 SXL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세, 와 어, IC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가면요. SX가 1배잖아요. 1배가 이렇게 가면 SXL은 3배 갈 텐데요. 이러면 결국은 올라가는 건 엄청난 수익을 줄 겁니다. 그럼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르게 되면 끝없이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코로나 같은 시기가 다시 오면 이렇게 또 꼬라받겠죠. 즉한배 내려가면 세배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어,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투자하시는 것은 각자가 하시고요. 즉 반도체 지수 변동률을 3배 증폭시켜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겠지만 손실도 3배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SXL 투자는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위험 수준을 이해하는 투자자에만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SXL 투자 전 고려해야 될 사항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경쟁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체를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고려할 사항을 적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로 제가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 개별 기업 실적, 개인의 투자 목표및 위험 수준, 다른 유망한 반도체 기술, 지역별 반도체 시장 통향, 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이렇게 꼭 마음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시장 전망 을 봐야 되겠죠. 글로벌 경기 변동 이라든가 메모리 수요 증감 정부정책 등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전망을 파악한다 라는 거가 있고요. 개별기업 실적 같은 경우 tsmc와 삼성전자 외에도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브로드컴 뭐 콜컴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핵심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의 투자 목표 및 위험 수준 이거 중요하죠 투자 목표와 자신의 위험 수준을 꼭 고려하셔서 투자 금액과 투자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다른 이제 유망한 반도체 기술도 있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어뭐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이와 연관된 반도체 부문을 살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반도체 시장 동향도 어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지역별 반도체 시장 성장 규모라든가 정책 변화 등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이런 etf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복잡한 기술과 시장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경쟁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반도체 성능 향상,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반도체 산업 전체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퇴배 레버리지 이테프와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고 개별 기업과 시장 전체를 분석해서 자신만의 확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예측 불가능하고요.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진짜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원할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